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부분 정리해보고 내일 장 추천 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전일 또 언론에서 이 2차전지를 상당히 후두로 까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어제 저도 이제 저녁에 한국경제TV 방송 출연을 했었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너무 부진하다, 뭐 이런 또 특집으로 또 진행을 했었는데, 참 웃긴 게 그런 언론에서 깔 때마다 오히려 이제 지수 관련된 이제 2차전지나 반도체는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하게 오르면서, 최근에 이제 부진을 또 훌훌 털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물론 이번 상승으로 끝난 건 아니죠, 그죠? 상당히 아직 부족한 상승이었지만, 그래도 최근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분들한테는 위안이 되는 상승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제도 트럼프 경합주에서 강세 보이면 2차전지 하락한다. 여러분, 그래도 중장기적 관점, 가격이 본질이다. 낙폭과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오늘 강하게 반등이 이루어내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한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이제 전기전지 업종과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도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철강금속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뭐 2차전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올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미반도체도 상승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이 자동차 주들도 인도 상장 이슈 이후에 어제는 이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인도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최근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제약, 바이오, 이쪽은 오늘 좀 파랗게 멍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었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큰 추세적으로는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잠시 쉬어가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본다면, 첫 번째는 언론이 까면 오른다. 반도체 엔비디아라고 적어놨는데, 젠순황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까지 대주주 매도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또 비방하는 기사들이 나올 때,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는 그 이후로 또 강세를 더 보였던 것처럼, 최근에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고,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직까지 삼성전자 저렴하지 않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반도체 주주분들,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주식은 참 희한해요.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좀더 메리트로 부각되면서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중요한 몇 가지 기업만 같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의미 있는 저는 반등이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이제 오늘 57,100원대 저가를 찍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간 것이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6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주가에 대한 추이를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소문만큼 주가가 막 5만 5천 밑으로 막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 흐름은 나타났었지만, 6만 원 언더 정도, 조금 소폭 하회하는 정도에 대한 움직임만 보여왔다. 다만 오늘 이제 수급은 조금 아쉬웠죠.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기관의 매수는 긍정적으로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HBM 관련된 이제 납품 이슈가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
어디 쪽으로 얘기가 또 포커스가 맞춰지는 쪽이 엑시노스와 파운드리 쪽에 또 포커스가 현재 또 맞춰지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관련해 가지고 또 과거에 반도체 개발을 또 함께 했던 기업이 이제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기업인데 계열사 코아시아가 또 오늘 바닥 신호가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이 바닥에서부터 또 바뀌어나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가 이스페타시스가 HBM 관련된 직접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다른 여태 반도체주들보다는 이 이스페타시스가 좀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그중에서도 이제 수율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이슈군은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강세를 좀 보였던 것이 넥스틴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면 이제 FST 이런 것들이 보면 주가적인 부분에서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던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또 강한 반등세를 좀더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한미반도체나 또는 앞서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지금 민호공업 AI 관련된 부분, 이런 기업들은 다시 한번 더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세정장비 K시텍 또는 리오테크닉스, 원래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유명한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 번만의 상승으로 이제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11월 14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TSMC에 대한 실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ASML에 대한 실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현재 반도체 AI에 대한 대장주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에 대한 상승은 의미를 둘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반등,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2차전지를 보시면, 2차전지가 최근에 부진했던 것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지 였어요. 그게 표면적으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 해리스 지지율이 올랐다는 얘기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자마자 2차전지가 반등에 나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에 나서는 모습들이었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저도 전일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을 종목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9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어떡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보유를 하라고 좀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언제 오르냐, 왜 이렇게 좀 소외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가격이 본질이라 보거든요. 해리스 지지율이 오를 줄 또는 트럼프 지지율이 오를 줄, 그거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냐 아니면 비싼 가격이냐, 저는 그것을 좀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항상 이런 240선과 480선, 240선에 대한 의미는 결국 1년간의 평균 종가, 480선은 2년간의 평균 종가거든요. 그 자리 밑에 하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한 가격대다, 저는 그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현재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포기하지 마시라. 오히려 좀더긴 시간을 두고 본다면 현재는 대단히 저렴한 가격이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힘든 과정이라고 보고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포스코 퓨처엠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반등에 나서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바닥 신호까지도 뜨는 모습이었는데, 당분간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자, 에코프로도 지금 다시 한번더 주가에 대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에코프로 BM, 그죠? 포스모 신소재.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부진을 조금,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이겨내는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대신에 단기 말고 중장기적, 적어도 한달 이상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한 대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캐스팅 보트 지역이 이 다섯 군데,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여기에 두 군데를 더하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네바다 정도, 네바다 또는 이제 이런 사우스 캐롤라이나 뭐그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도 지지율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가격이 본질이라는 부분. 결국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가 대단히 많다라는 거. 그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240선과 480선 밑은 낙폭 과대.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왔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봐도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엔터주들도 그렇죠. 최근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오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도 많이 빠졌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신에 제약바이오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다 보니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대로 끝나는 부분은 아니죠. 끝나는 부분은 아니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잡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면 개별적인 부분에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하되 대신에 이제 조금 모아간다면 차라리 240선과 480선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오늘 시장으로 따진다면 반도체 부품주, 반도체주들도 현재 구간에서는 단타치기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라 보거든요. 충분히 낙폭과대 이후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 또는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원전 이슈도 우리가 지금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SMR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조금 짧게 진행을 하고 또 내일도 즐겁게 주식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